유닛은 각종 국제 AI 대회에서 구글, 마이크로소프트, IBM 등의 글로벌 기업과 하버드 의대팀을 제치고 최상위권에 오르며 기술력을 증명했고, 현재까지 투자 금액은 약 600억 원에 달합니다. 인공지능을 활용한 암정복을 미션으로 하는 유닛은 국내 최초 딥러닝 의료 AI 기업입니다. 유닛은 러닝 유닛의 줄임말로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을 통해 암을 포함한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기여하는 솔루션을 개발 및 제공하여 환자의 생존율을 극대화하는 일을 하는 기업입니다. 진단에 기여하는 제품으로는 루닛 인사이트 CXR MMG가 있습니다. 인공지능을 활용해 이상 부위로 의심되는 곳을 표시하고 의료진이 병변을 조기에 검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루닛 인사이트는 코로나19 환자를 95% 정확도로 선별할 수 있습니다. 코로나19 의심 및 확진 환자의 루닛 인사이트를 활용해 판독을 시행하고 있고 전 세계 10개국 이상의 코로나 진단에 사용되고 있습니다. 또한 환자의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수초 내로 분석해 각 질환 의심 부위와 의심 정도를 색상 등으로 자동 표기하는 방식으로 단 몇 초 만에 폐암 유방암, 폐결절, 폐경화, 기흉을 포함한 주요 비정상 소견을 97에서 99%의 정확도로 검출해냅니다. 이 같은 솔루션은 국내 탑5 병원인 서울대병원, 아산병원 등에도 도입되었습니다. 치료에 기여하는 제품으로는 AI 기반 암 조직 분석으로 항암 치료에 적합한 환자를 구분해내는 루니스코프 개발을 완료했습니다. 루니스코프를 통해 면역 항암제 치료 대상자를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. 병리과 전문의와 루닛스코프가 동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두 값의 일치도는 매우 높았습니다. 또한 루닛 AI는 전문의가 투여 불가로 판단한 환자군에서 치료 반응을 보일 수 있는 환자를 약 50% 추가로 찾아냈습니다. 38만 개 암세포의 발현 결과를 학습한 루닛스코프를 사용할 경우 면역항암제에 반응하는 환자를 더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. 특히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폐암을 비롯한 주요 암 종류 9가지를 포함하고 있어 루닛스코프 IO가 다양한 암치료의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. 이를 통해 루니팀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바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일입니다. 유연하면서도 신속한 의료 환경을 구축, 환자들에게 가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전달하겠다는 것이 루닛의 목표입니다. 향후 암정복에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.